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연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국영 GNM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6, 0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11일 오후 2시 13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국영 GNM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국영 GNM이라는 회사가 뭐 김경수 관련주다, 그리고 뭐 이낙연 관련주다 뭐 해서 정치 테마주로 사실은 엮여 있어요. 자, 정치 테마주라는 건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업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고 수급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급도 어떤 재료 위에서 누가 뜰지 몰라서 사실은 예측이 좀 애매하다. 예측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영 GNM을 이제 계속적으로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정책 테마를 받은 거죠. 자, 이 정책 테마, 그린 뉴딜의 지금, 그린 뉴딜, 태양광의 이제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왔죠. 자, 국영지엔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한가를 나오기 전에 한 2,700원, 뭐, 요 부근에서, 자, 이 종목이 오늘 만약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첫날을 찍었는데 그날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태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피하지 못해서 상한가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이제 뭐 태양을 맞아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국영 GNM이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미리부터 갖고 계셔서 큰 수익권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한번, 그렇게 뭐한분한 분의 입장에서 뭐다 대변할 수 없지만,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냐, 이 국영 GNM이라는 회사가 지금 들어왔던 가격권, 자, 들어왔던 가격권이 여기서 힘이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 가격권에서 지금 살짝 이제 매물이 좀 쏟아지는 느낌을 살짝 받았나 봐요. 여기서 그래서 양꼬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말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 이 자리까지 빠지는 겁니다. 자,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라면 이 3,120원이랑 3,010원 선, 자, 요런 부근에서 참 좋은 매수 가격대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취해 주잖아요. 아, 한번 사볼까요? 그냥 조금 담아봤네요. 자, 왜냐면은 너무 좋아서 가격권이. 자, 가격권이 너무 좋아서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먹고 나와볼게요. 자, 뭐, 이렇게 지금 뭐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 지금 국영 GNM이라는 이 회사가 결국엔 태양광을 받았습니다. 자, 태양광을 받았다는 거는 이 정책 수혜주가 됐다는 거죠. 자, 정책 수혜주가 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기사 하나로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친구들이 수급을 절대로 막 빼버리거나 그러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는 어디냐?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자리에서만 담아주시면 사실 아주 좋고요.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자, 이 위에서 팔아야겠죠? 자, 그렇죠. 왜냐면 여기까지 가격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 가격권이라는 건 저는 한번 봐서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한 번쯤 매물을 소화해주는 자리.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만약 이 지지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면 2,80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완매수보다는 여기서 1차 매수. 자, 여기서 2차 매수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죠. 자, 지금도 올라가지만 지금 완벽하게 테마를 받으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 GN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가 보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정책 테마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